따뜻하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자, 이 따뜻하다는 것은 아주 따뜻하다. 어? 말초 혈관, 따뜻하다라고 하면 그 암시에 의해서 이 따뜻하다는 암시는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에게 컨택을 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명령을 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이제 혈관이 확장되게 되어 있고, 이게 교감신경은 우리 스트레스, 예, 막,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을 이완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부교감신경에 연결이 돼서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몸 전체가 네, 기관이 긴장되고, 맞아요. 우리 몸의 긴장이 이완되는 거죠. 그러면 몸의 긴장이 이완되면 마음의 긴장도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질이 났거나 어떻게 긴장해서 막 어떤 마음적으로 완전히 안될때 진정해 그러죠? 진정하라고 해서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정해. 진정을 못하고 흥분하는 것은 교감신경이 막 흥분했기 때문에 진정하라고 마음에다 얘기해봐야 되질 않아요.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성난 사람들이 야, 너 참아 한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나의 발은 아주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긴장하는 사람 자체가 예, 저 사람이 말하자면 막 긴장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면 속에 들어가 어쨌든 말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 내 발은 근데 따뜻하다라고 하면 몸이 이완이 되면서 몸이 이완이 되면 마음도 이완이 돼요. 원래 우리 몸이라는 건 마음에서 명령을 내려서 몸이 움직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예, 마음이 명령 내서 몸이 이완돼. 마음이 이완되라고 명령을 하면 그 거꾸로 마음이 막 긴장돼 있을 때는 몸이 이완되면 거꾸로 마음이 이완돼요. 우리는 요것을 암시라는 걸 이걸 이용하는 거야. 몸을 이완시켜서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최면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을 이완시켜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그래서 마음이 이완되면 잠재의식이 열리니까 거꾸로 이용해. 어떤 때는 이것을 이용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개 우리 암시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을 이완시키라고 명령하는 게 이제 부교감신경이라는데, 우리 대개 부교감신경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암시라고 이렇게 대개 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나오니까. 자, 먼저 시간에는 제1단계에서는 나의 팔이 무겁다 그랬습니다. 팔은 출생이처럼 무겁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팔이 무겁다 그러면 첫 단계는 무겁다 그랬습니다.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고 하면 정말로 무거운 듯이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그러니까 팔에서 뇌로 가는 전기 활동이 많이, 그래, 팔로부터 전기가 뇌로 많이 뇌를 치니까 뇌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데 팔이 무겁다고 하면 팔에 있는 근육의 전기 활동이 감소돼. 전기 활동이 감소되고 전기 방전이 감소되면서
모든 건 전기를 주니까 뇌로 가는 신호도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팔이 실제로 이완되면서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되니까 뇌가 긴장을 풀고 이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의식이 잠들고 잠재의식이 이제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 당황한다. 당황한다 하는 것도 일종의 뇌가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긴장을 풀게 하면 괜찮아요. 너 당황하지 마. 그러라고 한다고 이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팔이, 야, 너 팔이 무겁다. 내가 얘기한 대로 네가 생각해. 그냥 당황하는 건 그만두고 팔이 무겁다. 팔이 무겁다. 그러면 당황한 게 저절로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뇌가 긴장이 풀리니까. 얼굴이 빨개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있죠. 누구 여자 앞에서만 서면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만 하려면 얼굴이 빨개져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입술이 붙어버려서 말이 안 나와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나와. 이게 당황하는 거죠. 이것도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결국은 당황한 것입니다. 빨갛다. 빨갛게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긴장을 풀으면 그게 없어져요. 말을 더듬는 것도 똑같습니다. 더듬는다. 더듬는. 말을 더듬는 것은 뇌에서 긴장이기 때문에 뇌에서 빠른, 너무나 빠른 속도로 명령을 내려요. 긴장돼서. 근데 입술에 퍼져 있는, 이 얼굴에 퍼져 있는 근육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동신이 발달해서 운동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 굼뜬 사람이. 그러니까 입과 혀와 입술과 그 운동이 결합돼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운서나, 예를 들어서 그 연습에 의해서도 아나운서라든지 또는 이런 말을 자꾸 연습한다면 빠르게 할수 있죠? 빠르게 하는 건 뇌에서 빠르게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최대한 빠르게 받으면 빠르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여기는 느린데 뇌에서 빠르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미쳐, 너는 못 받죠. 그냥 더듬는 거야. 아, 나 했는데, 가, 한때 입에서는 아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간은 더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더듬이를 낮게 하는 방법은 말을 천천히 하라고 해요.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하면 뇌에서 천천히 명령을 내리래요. 너 괜찮으니까 말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더듬지 않습니다. 막 더듬어. 얘나 내말 더듬어. 바보같이. 그러면 더 더듬어. 말이 안 나오거든, 이제. 왜? 더 긴장되니까. 그러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얘기해도 다 알았다고. 우리 시간 많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같은 동료라면 흉 보고 그게 아니라 그때 흉을 본다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눈짓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영 말고 돼. 그래서 긴장돼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야. 말 더듬는 사람을 한번 그렇게 쫓고 주면 그 사람은 그 모임에서 다시는 말 못해요. 어떻게 그랬어? 지난번에도 말 못했는데 이번에 또? 왜 만나자마자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친구를 죽이는 거지.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면 죽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사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핸디캡들. 예를 들어, 말을 못 한다든지, 더듬는다든지, 지능이 좀 낮다든지, 하는 사람과 얘기할 때는 그 사람과 똑같이 맞춰야 돼. 맞춰서 대화를 해야 돼. 애기 같은 사람이면 애기. 우리 애기하고 얘기할 때는 애기와 똑같은 말을 해야지. 요즘 잘, 예를 들어서 어른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이하의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그게 눈높이요.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어그저께 한국에서 불렀을 때 총리가 가서
그냥 같이 방바닥에 앉아서 놀러 가려고 나도 이럴 때 있으니까 이때 정신 차려야 돼. 뭐 그게 존댓말을 쓰고 안 쓰고 이게 문제 아닙니다. 응? 서로 그것이 정말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맞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가슴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믿음이 가고 실제로 그게 실수 실행을 하고 그러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사는 거죠. 국무총리가 얘기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참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한 사람 있어.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다 믿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 생기면 둘 생길 것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따라가네? 그럼 또 생길까요? 많이 생길 확률이 많아. 우리 장래는 밝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자는 사람입니다. 정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밀어주는 게 아니고, 3대의식을 잘못 쓰고, 우리보다도 훨씬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을 능력을 늦게 해주고, 이제 병도 다 거기서 생겨요. 병도 결국은 자신감 없음. 자신 없다는 건 정상보다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만들어줘서 정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약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어떤 이익보다. 어쨌든,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팔이 따뜻하다라고 했어요. 자, 팔이 따뜻하다 하는 것은 팔이 따뜻하다라고 하면, 팔이 따뜻하다 그런 소리를 해도 진짜 이제 팔을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러면 제 주변에 보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1단계 때 이루어졌던 것이 다 같이 이루어져 버려요. 팔이 무겁다 하면 이것만 이루어지지만 팔이 따뜻하다 하면 1, 2, 3개가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혈액순환뿐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어떤 또뭐 있죠? 내가 혈액순환뿐 아니라 자신감 이런 거 자신감 중요해요. 자신감이라든가 뭐 혈액순환 자신감 대충 이런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3단계는 또 그렇고 그래서 우선 2단계를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지만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2가 아니라 2단계 암시를 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일단, 요대로 내가 암시를 할 테니까, 선생님, 눈을 감고, 2단계 암시는 1단계까지 다 들어있어요. 팔을 내리시고. 왜 팔을 내리냐 하면, 원래 이걸 할 때는 환자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팔을 내리면, 이렇게 했을 때보다도 여기 있는 혈액이 더 쏠리니까 실제로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암시라는 건안 무거운, 무겁지 않은 걸 무겁다고 강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무거워지는 걸 우리는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시고 지금 원래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오시면 되고 이것이 연습이 몸에서 완전히 연습이 된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의 언어로 선생님이 조금 수정을 해도 돼요. 처음에는 이대로 외워야 돼. 처음에는 어떤 틀이 있어야지 틀도 없이 예를 들어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막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더 이상 못 가. 왜 그러냐면 틀이 없으니까. 자, 눈 감으시고 팔을 내리드렸죠? 편안하게 하세요. 뒤도. 오늘 자 편안히 가시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세번 합니다. 심호흡은 어떤 격식이 아니라 천천히 깊게 끝까지 완전히 많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세번 하세요. 숨을 들이실 때는 숨을 생각으로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생각을 합니다. 최면은 생각입니다. 상상입니다. 자, 자 약발을 밑으로 대시었죠? 팔에는 생각으로, 상상입니다. 생각으로 팔에는 지금 우리 김선생 팔에는 무거운 쇳덩이 집에 가는 아령이 있죠? 아령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거운 쇳덩이가 들려져 있다고, 들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무거운 10파운드짜리 아령 하나씩을 딱 들고 있습니다. 무겁죠? 최면 상상입니다. 말로 하는 상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무거운 쇳덩이가 아령이 나의 오른팔과 왼팔에 매달려 있다. 내가 들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 우리 김선생님은 생각으로 나의 두 팔은 쇳덩이처럼 무겁다. 정말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팔도 무겁고 왼팔도 아주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이제 두 팔이 밑으로 슝 늘어지면서 두 팔이 무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른팔도 무겁고 왼팔도 무겁습니다. 양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느낌은 정말로 무거운 느낌도 느낌이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손끝이,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지근한 그런 느낌이 있는 수도 있습니다. 다 무거운 느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팔이 무겁습니다. 이제 선생님 앞에 커다란 가마솥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커다란 솥. 그 가마솥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가마솥 밑에는 장작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헐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마솥에 있는 불이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하면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걸 상상할 수 있죠? 자, 아주 커다란 흰색 수건 두 장을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는 가마솥을 따뜻한 물 속에 담깁니다. 자, 그냥 담갔습니다. 김은 계속 솟아오르고 있고 아주 따뜻해진, 매우 따뜻해진 이제 수건을 마음으로 꺼내는 겁니다. 꺼내서 물기가 축축할 정도로 슬며시 짭니다. 물기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꼭 짜지 말고 짭니다. 물기가 많이 젖어 있죠? 그 정도 짜져서 한 장의 수건은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덮어요.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 장은 왼쪽 어깨에서 손목까지 완전히 덮었습니다. 자, 후끈후끈한 수건이 어깨에서부터 양쪽 손목을 덮었기 때문에 후끈후끈한 따끈하게 느껴지는 수건은 여기 어깨에서 손목까지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 선생님 속으로, 마음으로, 나의 팔은 아주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팔은 아주 따뜻하다. 자, 제가 얘기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오른팔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상입니다. 자, 왼팔도 아주 따뜻합니다. 왼팔이 따뜻합니다. 선생님 왼팔이 따뜻합니다. 왼팔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상입니다. 자, 오른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오른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오른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오른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상입니다.
왼쪽 팔도 매우 따뜻합니다. 왼쪽 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왼쪽 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모두가 정상입니다. 자, 이제 양쪽 팔이 정말로 매우 따뜻합니다. 양쪽 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오른팔도 따뜻하고 왼팔도 따뜻하고 양쪽 팔이 매우 매우 따뜻합니다. 모두가 정상입니다. 자, 이제 오른팔과 왼팔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대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점점 고요한 잠결식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은 아주 아주 편안하다. 나의 양팔은 매우 무겁다. 아주 아주 무겁다. 양팔이 정말로 따뜻하다. 매우 따뜻하다. 나의 양팔을 덮고 있는 따뜻한 수건이 후끈후끈하게 계속 나의 두 팔을 데우고 있다. 나는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점점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졸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시를 반복하는 동안에 정말로 양팔이 조금 무겁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죠?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축 늘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온몸이 축 늘어집니다. 팔만 늘어지는 게 아니고 최면은 상상입니다. 눈을 감고 팔에는 쇳덩이가 매달려 있어서 정말로 무겁고 따뜻한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따뜻해진 팔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암시라는 건 말로 해도 좋고 생각으로, 원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할 적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 혼자 할 때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소리내야 말하지 않고 소리를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소리 내지 않고 생각으로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찰나의 시간에 소리로 해서 말하는 10분 후 생각을 찰나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자, 이 암시를 수시로 연습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고 쉴 때도 하고 잠들기 직전에도 하고 무겁고 충돌해진 근육과 따뜻해진 팔을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팔이 정말로 무겁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묵직하고 따뜻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 몸이 묵직하고 노곤하면서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성공한 것입니다. 수련을 계속하면 금방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를 5번씩 했습니다. 오른팔 왼발에서 처음 이걸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은 10번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는 5번씩 안 해도 됩니다. 한 번씩만 생각으로 해도 그냥 몸이 축 늘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수련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수련하고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2개월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지. 열심히 하면 빨리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한 뒤에 이제 치료로 나중 일이니까 깨워야 됩니다. 깨우는 걸 각성이라고 하는데, 자, 각성으로 돌아갈 때는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깨어나는 건 쉬워요. 깨어나게 하는 것도 쉬워요. 자, 지금부터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나는 최면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또는 나는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는 숫자만 세기 그러면 하나, 나는 건강하다, 둘,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간다. 셋, 넷, 다섯. 예,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는 신호를 해서 이렇게 신호를 쳐주는 거예요. 예, 네. 뭐 손바닥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하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천천히 목 드시고 심호흡을 세 번 하세요. 어떻게 조금 기분으로도 약간 목 주근하고 따뜻하다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열심히 하면 그걸 느끼는 것이 더 쉬워져요. 감이 생기니까. 나는 그랬죠. 나는 한의사고 뭐 그래서 침을 놔야 되니까 내 손이 따뜻해야 돼. 그게 나는 그게 간절한 것이야. 왜냐면 천손으로 그 사람 몸을 피부를 만지면 거기서 그냥 응축하니까 침을 아프고 안 들어가고 낫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는 물론 움직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팔이 따뜻하다 라고 그냥 난 이렇게 내리는 순간 혈액이 몰리면서 내 손가락이 따뜻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손가락 끝이 다른 데보다는 더 빠르게 내가 보기에도 빨갛고 빨개져 실제로.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지릿지릿해요. 찌릿찌릿해. 절인 것처럼. 이제 연습이 되고 연습이라는 것은 내 명령이 제대로 내려지니까 그런 거죠. 이건 연습을 많이 하고 수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요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무겁다는 잘 되는데 따뜻했다는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수리는 시간 관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일단 한번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까지의 시간이 문제예요. 성공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번 따뜻해졌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내가 따뜻함을 경험했으니까 머리에서는 아 이거 되는구나 그렇게 딱 각인이 되니까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빨리 되면 그게 이제 도사입니다. 도사가 뭐 어디서부터 도사고 어디서부터 도사 아니고 구분은 없어요. 평소 보통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으면 도사야. 그러니까 초능력이라고 뭐 그럴 얘기도 하지만 뭐 초인간 아니면 그 초자로 붙이기 초라는 걸 붙이기 싫으면 능력 있는 사람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더 발달하면 진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초능력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능력 있으면 초능력도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는 초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초능력을 다 하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공부하는 바에 따라서 초능력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만큼을 딱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이것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쓰는 사람이 있고 개인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걸 높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 능력을 못 쓰는 사람을 잘 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자, 팔이 따뜻하다고 했는데 52페이지 에 팔이 따뜻하다고 하면 저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면 한국, 미국도 있을 텐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아주 센서 온도계를 파는 곳이 있어요. 온도계가 있는데 센서가 나와 있어. 그걸 딱 어디다 집어넣으면 요새 전자식이니까 온도계가 다 변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샀는데 한 10년 전에 산 거라 이게 좀 센스티브하지 못해. 근데 내가 그걸 왜 샀냐면 팔이 따뜻하다면서 쥐고 처음에는 몇 도인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37도 아닙니다. 여기 아니냐? 35도 나왔어. 딱 주고 따뜻하다라고 암시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올라가는가? 그럼 올라갑니다. 2, 3도는. 대개 2, 3도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그게 피부 온도가 실제로 1도 내지 4.5도 상승합니다. 그럼 물론 논문도 있어요. 단지 따뜻하다고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왜 온도가 오를까? 이거 이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온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물에다가 정말 뜨겁다고 생각하고 찬물에 넣었어도 아, 뜨거워. 그죠? 그래서 실제 온도하고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실제로 따끈하지만 시원하다는 느낌을 드니까 마음으로 시원해져. 실제로. 근데 그걸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직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시원하다. 그러니까 물속에 손을 담갔다가 뜨거운 걸 느끼죠. 그래서 이제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실제로 사람은 말초에서부터 감각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최면 자기 주변에 뜨는 사람은 촛불이 있죠. 촛불은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저거면 되겠지? 그러고 보면 되는 거야. 그건 되죠.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돼. 저건 뭐, 나는 문제 없어. 예를 들어. 촛불에, 최면을 걸어놓고 촛불 위에 손을 이렇게 놔도 하나도 안 뜨거워. 실제로는 벌겋게 다른 숯불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저기 북가주에 있는 최면사 협회 그 사람들은 만나서 헤어질 때 마지막 세리머니가 그거래요. 캠프파이어를 하고 불을 싹 펴놓고 맨발 벗고 고개를 걸어가는 거야. 말이 그렇지 불대가 있는 숯덩어리 있고 돌멩이가 있는 그 위로 보통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보면 꼭 이것이 이 돌멩이가 70도니까 그래서 된다. 그건 물리적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래야 하나. 나는 이게 그렇게 뜨겁지 않다고 생각하면 뜨겁지 않다는 반응으로 나와서 아무 그렇지 않다니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거꾸로 찬 것을 주면서도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하고 뜨겁죠? 하고 되면 진짜 뒤에 여기가 굽혀. 똑같아요. 그건 물리적인 변화지만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뭐 가볍다 그러면 정말로 가벼워져. 이걸 얘기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일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무당이라고 다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잡두 칼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칼날 위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훌쩍훌쩍 뛰면서 춤을 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걸100%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최면에, 우리는 최면이라고 하지. 그것에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안 되죠. 결국은 그 차이가. 근데 우리는 못 오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하니까, 신인가? 신은 아니고. 그럼 뭐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아니고. 부처님인가? 부처님도 아니고. 무당이구만. 무당이라고 해서 다 하나? 아니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오랬지만 지금은 이 종교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뭐 무당이고 저속이고 미신 같지만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다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임금도 오고 다 했어요. 원래 무속인이 통치까지 다 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어. 분리가 안 됐을 때는 뭐 임금이 그것까지 겸허기도 오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럴 때는 딱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와서 거기를 보고서 그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능력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미신이 아니라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칼날 위에는 설 수 없지만 또 뭐 보통 다른 거에 대해서 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냥 단계가 있겠지. 처음부터 칼날을 팍 쓰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생각. 어쩌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왜 2004년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거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최면사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 꿈은 상상입니다, 상상. 그렇죠? 상상 꿈이지. 상상은 생각입니다, 생각. 똑같아. 생각이 생각. 생각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게 생각이고, 그 생각을 하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게 상상이고, 상상이 꿈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장미란 선수는 200kg짜리 들으면서 나는 들 수 있다. 그리고 약하는 순간 올린다. 이걸 상상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상상훈련이라고. 왜 상상훈련을 하냐? 우리 뇌는 이게 상상인지, 실제인지, 상상이나 실제인지를 구별 못 합니다. 뇌는 그냥 컴퓨터일 뿐이야. 변환기일 뿐이야, 변환기. 명령을 내리면 전달하고 자극이 오면 자극을 전달하는 변환기일 뿐이지 여기서 뇌에서 명령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은 비물질이요. 이건 물질이요. 그러니까 물질은 상상인지 실제인지 이건 알 수 있지만 마음의 지배를 받는 뇌는 그냥 뇌의 지배만 받으니까 실제인지 상상인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명령을 하면 상상은 명령이지만 그대로 들으니까 실제 어떤 것이 와도 또 명령을 하고 실제의 자극에서도 마음이 명령을 하는 거고 그냥 실제의 자극이 없어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되받아서 명령을 하는 것은 실제인 것이고 그냥 이 속에서 마음속에 드는 것으로 명령하는 건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마음의 명령을 받는 거니까 뇌가 상상인지 실제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상상인지 실제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뇌에서 마음에서 명령 내리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 역기를 들어서 해도 근육이 발달하고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듣는 연습을 딱 들었어 올렸어 근육이 막 힘이 들어가 생각해도 근육이 발달해. 실제로 발달해. 운동을 해야만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도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실제로 해야만 되는 걸로 알아. 공부도 실제로 해서 공부 되지만 한번 공부한 건 상상으로 다시 하면 돼요. 잊어버렸어. 그럼 또 선생님 보고 또 설명해달라고 또 설명해달라고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번 잘 들은 것은 이 속에 있으니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해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제로만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는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이면. 한 번 본 것은
다시 안 봐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보고 뭐 볼 수 있듯이. 자, 저 중간에 봅시다. 신경섬유 중개점인 시냅스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적절한 강도로 바꿔서 대뇌로 보낸다. 이게 이 말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된지 그 뇌의 구조상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다 마음에서 온다고 막 그냥 그렇게 지금 배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냅스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적절한 강도로 바꾸는데 말단 감각기관으로부터 대뇌에 이르기까지 경우에는 시냅스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개. 따라서 대뇌로 향하는 감각 자극은 그 중계 지점에서 점검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전화선 보면 이 전화국에서부터 우리 집에까지 오는데 선 하나가 쭉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선이 짧으니까, 케이블이 짧으니까 여기 있고, 여기 와서 또 여기서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있어야 되고, 여러 집으로 가고. 있는 중계지점, 이게 시냅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냥 있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강화시켜줘요. 신호를. 중계전용. 우리 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침을 놓는 점이 이런 점인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도 있고, 모든 기계적인 것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강화시켜줘야 돼요. 어떤 중계점에서. 그래야지 처음 신호가 뭐 1볼트로 왔으면 여기까지 올 때는 1볼트가 못 되니까. 그래서 증폭시키고, 여기서 증폭시키고, 증폭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왔을 때 증폭시키면서 더 증폭시킬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면 여기서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안 오죠.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중계점인 시냅스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된 자극만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건안 보냅니다. 실제로 차가운 물이지만 뜨겁다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게 느껴져요. 목욕물을 받아놓고, 야, 저 뜨거운 물이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 나오기 전에 씻어버리고 찬물 받아놨어. 근데 엄마 뜨거운 물인지 알죠? 야, 그거 뜨거워, 조심해. 근데 실제로 김도 나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뜨겁다고 엄마가 했고 뜨거운 물을 놨다 보니까 뜨겁다고 생각하고 손을 댄 순간, 아, 뜨거워! 하고 댔는데 조금씩 차갑죠. 근데 처음 그 느낌은 정말 뜨거워요. 찬물에 넣었어도. 뜨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가 뜨겁냐, 안 뜨겁냐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뜨겁다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촛불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뜨겁다고 잡으면 되죠. 근데 뭐 뜨겁지 않다고 잡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즉 팔이 따뜻하다는 마인드 컨트롤이 먼저 시냅스에 작용하고 다음에 따뜻하다는 자극을 뇌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몸을 지배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오냐? 내가 만드는 게 마음이야, 나 비물질이야. 뇌는 물질이야. 마음은 물질과 비물질의 사이에 있어요. 마치 우주와 지구, 물과, 물은 물질이죠. 비물질 물과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는데, 공기 속에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예. 이 공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수한 물이지. 이건 물 속이 아니라 여기는 물방울, 물이 드문드문 있는 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리고 구름은 종이란 물 속이야. 그러니까 그 물을 전체 따지면 물이니까 구름이 있죠. 이게 바다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또 느슨한 공기 속에 우리가 살고 아주 진한 물로만 된 바다가 있고, 이게 하늘에 바다가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리는 물 양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늘에 뭐가 물이 있어 그런데 얘는 바다입니다. 바다. 느슨한. 그러니까 물 분자가 촘촘히 있는 바다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드문드문 있는 물이죠. 그러나 그 숫자가 많으니까 합치면 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자 53페이지 이왕 기술 2단계에서 이루어진 효과들에 대해서 자 팔이 따뜻하다 했어요. 팔이 무겁다는 암시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예, 팔이 따뜻하다만 해도 팔이 무겁다 해서 느껴졌던 효과가 그대로 나온다 소리입니다. 팔의 긴장이 이완되고 그 이완된 것이 뇌에 가니까 뇌에 가는 자극을 감소시키니까 뇌가 이완되고 뇌가 이완되면 마음이 안정되죠. 우리 신체가 몸이 이완되면 뇌가 이완되면 마음이 이완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또 몸을 편안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몸을 지배하니까. 따라서 제이완기술 2단계는 마음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2단계도 역시 1단계나 같이 당황한다, 말을 더듬는다, 얼굴이 붉어진다, 당황한다, 이게 다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자신감이 나타난다까지 한꺼번에. 그러면 2단계만 해도 되냐? 2단계만 해도 되래요. 그러나 훈련할 때는 이게 단계적인 훈련이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6단계를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베를린 대학 교수 두 사람이 1930년대 연구한 결과를 우리가 논문을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부터 6단계까지 요대로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요대로 안 해도 되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 논문이니까 일단 그 사람 추약된 논문대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 식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알고 나서 만들어야지 모르고 내 식만 만들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내가 능력을 좀더 높이려고 할 때는 안 돼. 새로 배워야 돼. 근데 그냥 내 식부터 먼저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잘안 들어가. 그게 차라리 노트에다 뭐 썼죠? 확 지우고 새로 쓰는 게참 어려워. 차라리 새 종이에다가 글씨 쓰는 게 낫지. 그래서 잘못 배운 사람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그냥 들으면서도 아닌데 그러고 듣거든. 저 사람 그 말을 저렇게 하지만 저게 아닌데 내가 했을 때 그게 아닌데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시간 걸리고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김민하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와서 듣는 사람은 그대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다 배운 뒤에 아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발달된 것이고 발달된 방법이고 그래서 그 원칙에 준해서 텍스트 자체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르칠 때도 난 그런 논문들 기초에서 텍스트만 우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 치료할 때는 나중에 6단계 끝에 가서는 내가 막 변형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변형시키지만 배우는 선생님들도 변형시켜서 하라 그 뜻이에요. 처음에는 내 식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식대로 해서 다 해봤어. 근데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좋겠다 하면 그때 변형시키고 처음에는 제가 얘기하는 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어떤 사람은 막 변형시키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해롭습니다. 단계를. 어쨌든 2단계로는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부가 좋아져. 나중에 최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따뜻하다는 암시를 주로 해요. 피부가 아주 좋아지고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요게 낫고
피부를 젊게 하고 주름도 없어지고 주름 없어지려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눈가가 눈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변형시켜서 이거 쓸 때는 얼굴이 따뜻하다 눈 주위가 따뜻하다 그래서 촉촉해지고 주름이 없어진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미용 최면 뭐 이런 거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변형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왕 여기서 2단계가 이루어져서 변화된 효과는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54페이지 자신감 회복의 효과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심리적으로 알던 변화 가장 밑바닥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모든 병들, 우울증이 있는 거 다 파들어가고 파들어가고 파보면 자신감이 나와. 자, 자신감은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성공을 많이 했어. 자신감이 되죠. 처음부터 성공, 실패를 많이 했어. 실패 많이 한 사람은 자신감이 안 생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 적에 어려운 거를 시키면 안 돼요. 애들 키울 때도 쉬운 거. 정말 아무나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켜야 돼요. 야, 너 할 수 있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어려운 걸 딱 시켜놓고 에,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힘들어.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자신감을 길러줘야 돼. 자신감이 없으면 불안해져. 누가 뭐라고 하면은 또 내가 못 오는데 또 엄마한테 혼나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다를 거야 불안해져. 조금 불안이 있고 큰 불안이 있어요. 작은 불안은 오히려 좋아요. 발달시키는 거 있어. 불안하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서 발전을 하는데 크게 불안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이게 불안이 커져버리면 나중에 공포가 돼요. 공포.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잖아. 사람 많은 데 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것만 해도 이제 불안해서 공포로 들어간 거예요. 얼굴이 붉어진다, 말을 더듬는다 하는 건 공포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불안이라는 건 야, 여러 사람인데 저기 놀러 가자면 에, 난 싫어 여러 사람 있는데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이게 공포로 돼. 이 공포도 자꾸 쌓이면 나중에 공포증.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죠? 공포 쌓인 건 뭐? 공황증. 뭐 공포증이나 공황증이나 같은 건데 공황증이라는 것은 공포는 그냥 두려움이고 두려움,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두려움이고 이런 것이 조금씩 있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공포가 많아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람 그걸 이제 공황증이라고 해요. 우리는 증자를 안 씁니다. 여기서 증자 쓰는 건 병원 사람들이 써요. 증이라고 하면 병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불안, 공포 이걸 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보지. 마음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만 해소해지면 다 해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포증, 공포까지만 공포증이라는 말 나왔어요. 공포. 비행기 탈 때 고소공포 이렇게 그다음 사람 만날 때 얼굴 붉어지고 대인공포 공포예요. 그냥 공포 이게 심하냐 안 심하냐 차이 뿐이지 이런 게 공포예요. 이 공황증 이런 뜻은 그냥 이 의사들 요 뭐야 그 정신과 의사들 사용하는 얘기요. 어떤 사람들이 공황증 아시죠? 그런데 그게 공포지 또 왜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못 타요. 고소공포증이 합니다. 공황증이면 어쩐지 자기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거 그냥 공포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소리는 뭐냐면 당신은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야.
이건 마음의 문제일 뿐이지,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뿐이지 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병이라고 가져가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정신과로 가야죠. 정신과. 왜 그러냐면 실제 없는 것이니까, 비물질적인 것이니까 정신과로 가야 돼요. 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정신과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 정신과는 뇌 구조상, 예를 들어서 뇌의 구조가 잘못됐냐,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왔는데 안 나온다, 도파민 안 나온다,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것은 여기서 하지. 그러나 그런 실체가 없는 건 정신과에서 못 오거든요. 못 오는데 와. 오니까 어떻게 할 것은 세 가지 뿐이에요. 잠이 안 옵니다. 수면제 두고. 지금 현재로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안정되죠. 수면제, 안정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항우울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약이. 약의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종류는 세 가지 뿐이에요. 그냥 약 주는 거야. 사면으로 주는 게. 근데 이런 약은 예를 들어 6시간밖에는 효과가 없다고요. 그럼 6시간은 잘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먹어야 돼.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우리 몸에서 내성이 생겨. 하나를 먹어도 되는 게 두 알을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안 돼. 그러면 문제가 더 생겨. 어쩌면요, 참 이런 약을 주는 건 처음에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몸으로부터 적응되게 만들어서, 그렇죠? 서서히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병을. 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서서히. 안 먹으면 빨리 갈 걸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웃기는 것이지.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걸 정말로 딱 수독시켜 나면 마음 문제니까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자, 마음을 치료하려면 마음이 어디 있나? 마음속으로 가야죠. 마음은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잠재의식은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고 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문이 열리는 때.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간절할 때, 조용히 올 때. 이럴 때로 만들어서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진짜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문제 있는 부분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죠. 물질로서는 되질 않아요.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물질적이 아니고 마음적으로 생기는 모든 병은 다 여기 있어요. 모든 근원이 이거.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할 때는 자신감부터 있게 해줍니다. 자, 그거 보세요. 재능은 많은데 계속 재능은 많은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야, 내가 이걸 하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 제가 얼마 한 10년 전에 제 아들이 UCLA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거의 마치고 왔는데 여기서 늘다 보니까 학기가 안 맞으니까 중학교 3학년으로 늦더라고요. 그때부터 배웠는데 1년 더 써도 그냥 뭐 내가 많이 도와줘서 아니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지 도저히 좀 힘 안 들 것 같아서 벨몬 하이라고 뭐 며칠 안에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발음도 그렇고 안 들 것 같아서 미국 아이들도 많이 있는 저 백인들이 많이 있는 팔리세이드라고 그 학교 참 멀리 있어요. 근데 그 LA 결국은 산타모니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LA 교육구에 속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스쿨버스가.
거기서 등록 했더니 받아줬어요. 거기다 이제 냈는데 점합시키려고 가니까 1년을 가니까 뭐 어떻게 1년을 지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공부는 이제 했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잘하는 한국 학생을 영어 잘하는 한국 학생 놓고 통역하면서 전학시켜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상태로 1년을 참 어떻게 공부했을까? 자존심이 어쩌고 이게 못 알아듣는 상태에 있으니 내가 이민 생활이라고 바빠서 못 도와줘서 그런데 신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좀 올바로 된다 하자 해서 편집세장 갖다 넣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전문 저 산타모니카 칼리지를 거쳐서 거기 들어갔는데 졸업을 했죠. 그냥 졸업을 하면 다른 사람들 여러 명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뭘 발표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이런가 보더라. 뭔가 나름대로 졸업논문을 발표하는데 한 200명쯤 이렇게 앉아서. 근데 거기는 우리는 인종들이 많으니까 발음이 좀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웃는다고 쟤들끼리 웃기도 오고 사실은 별거 그거 듣고 웃는 것도 아닌데 쟤들끼리 얘기하면서 웃기도 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야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웃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주눅 들어갖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심리학과 다니기 때문에 네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기본으로 이 기본 과정을 네가 공부해라 와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신감 암시 강사 해주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하는 건 저지른 거야. 그런데 최민도 잘하더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자신감 회복에 대한 암시를 했어요. 나는 200명이 아니라 2000명 앞에서도 말이 술술 나온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에서 나를 도와주니까. 결국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생각한 대로 기억력 뒤로 뒤에서 명령한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나오면서 아 나는 이 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래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는 막 아무렇게나 얘기해. 물론 발음이 좀 나쁠 수도 있어. 그러나 논문 발표회장이니까 자기도 발표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를 쫑긋하게 듣는 거지. 네 말을 듣는 건 아니다. 네가 좀 단어가 잘못된 발음을 해도 걔들이 고쳐서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좀 자신감 회복하는 걸좀 해줬더니,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 한 바로 뒤에는 몸으로 갔는데, 한 일주일 뒤에 얘기해보니까, 어떻게 잘했냐? 그랬더니, 그런 대로,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로 했다고 아무 걱정 않는 거 보면 잘한 거예요. 그냥 갔다 와서, 이렇게 찔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없더라고. 이 자신감, 또 다른 사람도 내가 한번 해준 일인데, 진짜 이런 암시가 잘 됩니다. 잘 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 한국에서 연설한다고 온 사람이 해준 일인데, 아주, 그래서 이게, 그런 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까. 그 일에 대해서 머리가 꽉 차게 되는 그런,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 내가 실패하면 어떠지? 아,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하거나 뭘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안 돼. 그러다가 누가 쪼크를 주거나 하면, 아, 난 능력이 없어. 난 그거 못해. 어떤 사람 물어보면, 저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그 사람 아예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왜 못해? 실패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모든 것을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